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걸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하다가 카메라를 또 드네요. 저는 뭔가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듣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 약초들이 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지금 자루를 들고, 여러분, 이게 정글가든의 지역 곳곳마다 이렇게 무더기로다가 쑥이 이렇게 있거든요. 곳곳마다 쑥이 있는데, 이 쑥을 비거나 그러면 엿쑥은 계속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쑥을 계속 뜯어 드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그냥 위에만 이렇게 뚝뚝 끊으세요. 이렇게 위에만 뚝뚝 끊으시고 이렇게 끊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여기가 또 다른 것도 또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뜯으면 아무래도 이게 여기 다시 쑥이 나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다시 딴 데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뽑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게 잘리거든요. 여기가 잘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서 요거는 요거대로 또 요거는 요거대로 또 제가 또 차를 또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뽑히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뽑아요. 근데 다 안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뽑혀요.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끊어지고 뽑히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왜냐면 정글가든이 저희 뭐 계속 이게 쑥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기 전체가 다 쑥이 되니까 저희는 이거를 뽑을 수 있는 데까지는 뽑거든요. 여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또 찬반디 나물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면 요거를 빼주면 또 다른 개체수가 또 늘어나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저희가 떡을 해서 또 여러분과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요거를 얼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떡해서 금방 해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쌀가루랑 해서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예요, 팁은. 딴 게 아니라 이거를 쑥이 많으면 어떤 분들이 아우 징그럽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쑥을 키우는 분들은 뭐 당연히 좋겠죠. 쑥을 키우는 분들은 좋은데 안 키우시는 분들은, 여보세요, 요 안에 또 찬반디가 또 얘네가 또 퍼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쑥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심어 놓은 것도 아니죠. 이건 그냥 난 거죠. 쑥을 심는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무슨 장사를 하거나 무슨 그런 경우만 빼놓고는 일부러 쑥을 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쑥은 진짜 최고의, 5월 단오쑥은 여러분 꼭 단오날 채취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어떤 걸로? 아토피로.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이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앞부분만 봐가지고 이게 뭔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삼반디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냐고. 왜 그러냐면 끝까지 잘 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급한 세상에 막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파. 왜 세상을 그렇게 급하게만, 아무리 빨리빨리 세상이라도 그렇게 살으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섭섭한 거는 저리 가라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 이렇게 마음을 바쁘게 사시면, 그래도 영상 하나 볼 때 한 개를 보더라도 100개를 보는 것보다 한 개를 제대로 보는 게 여러분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거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끊으라는 거. 요렇게 여기선 요렇게 끊고 또 요거는 요거대로 또 약초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나오죠. 여기서 다른 게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쑥은 그 정도로 독하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정말 쑥은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몸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쑥은 늘 옆에 끼고 있잖아요. 쑥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특별히 제가 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라는 거. 지금 엄청나요. 저쪽에도. 지금 이게, 이거 한 바퀴 집, 이 가게, 이 집 주변을, 저희 정글 가든 주변을 한 바퀴만 돌으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 이 안에 중간중간에 지금 이 쑥이 전부 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때 요렇게 채취해 놓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유용하게 또 쓰시고, 요쪽 또 밑에도 쓸 수 있으면 쓰고, 다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은 요걸 못 쓰지만 저는 또 안 바쁘면 또 쓰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좀 요렇게 진짜 이제 큰 것들은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또 이렇게 어린애들이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그러면 큰애들만 먼저 이렇게. 뿌리도 이거 실해요. 보세요. 뿌리도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막 하다가 갑자기 아유 이거 또 알려드려야지 또 응? 안 알려드리면 또 쑥 때문에, 아유, 징그러운 쑥, 이놈의 쑥, 그냥, 이, 여러분들이 쑥을 일부러 캐러 다닐 때는 좋은 약초고 좋은 먹거리지만, 이게 이 정글 가든이나 자기 이 가든에 있을 때는요, 징그러운 거예요, 막. 어? 농민들은. 얘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막. 벌써 이만큼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훤해졌잖아요. 그죠? 훤해지니까 누가 나오죠? 붉은 찬반디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네. 맨미나리도 같이 나오고, 이 속에서. 쑥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얘가 또 퍼지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사이사이에서 다 퍼져서 다 나와요, 얘가. 얼마나 독하고 생명력이 강한지, 나쁘게 말하면 독한 거고 좋게 말하면 생명력이 강해서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쑥만 갖고도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환해졌죠? 아유,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쑥을 뽑아내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쑥을 이제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이 나수로다 위에만 샥 비면 다시 또 올라오고, 샥 비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5월 단오가 지나고 나면 이 쑥은 막대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대기다. 어? 약효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자르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연한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르면 계속 연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도 써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왜 그때도 이렇게 나오냐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나수를 폈잖아요. 나수를 비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순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린 것들은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또 뽑고, 그래도 이거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져요, 글쎄.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얘네들은 진짜 강하다, 이렇게 강한 애들은 정말 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쑥도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아요. 다른 것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쭉 하면서 계속 지금 제가 딸 거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아, 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오늘은 이 쑥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야, 근데 뽑아도 이렇게 안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뽑으세요. 뽑아내도 내년에 이 자리에 또 꽉 들어차거든요. 없애지 못해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어마씨. 여러분, 제가 아침에 뜯은 이 쑥이에요. 쑥 뜯어서 왕언니가 이거 삶아서 쌀하고 요 별꽃가루로 갖고 왔는데, 요 별꽃가루랑 같이 넣으면 요게 아토피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쑥이 아토피에 좋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별꽃도 별꽃가루도 쑥 저기에 좋아요. 아토피에 좋으니까 요거랑 같이 넣고 요거를 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지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거 그 아산에 오시는 분들 나눠 먹고
또 제가 쑥을 뜯어서 또 한번 또 할게요. 여러분 쑥 배운 거 볼게요. 와우,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캐. 와, 세간의 떡집 최고야. 진짜 쑥 저희 정글가든에서 뜯은 쑥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밖에 어디서 뜯은 게 아니라 정글가든에 해마다 나는 그 쑥으로. 어머, 이렇게 색깔도 이쁘게 잘 나오네. 지금 화면보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더 색깔이 이쁘거든요. 오늘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가려면 시간 걸리겠네요. 지금 아산에도 가면서 이거 좀 주고 갈까 하고 지금 아산에서도 나눠 먹으려고 지금 해볼게요. 저 하나 먹어봐야겠네, 이거. 자, 요걸로. 이거 조그만 걸로 하나? 자, 요거 하나. 큼직한 걸로. 자, 언니 이거 좀 잡. 자, 요거 하나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평해볼게요. 어머! 쑥 향이 기가 막혀. 여러분! 어머! 쑥 향이 기가 막혀, 쑥 향이. 와우! 어머나! 웬일이야! 어머! 여러분, 진짜, 지금 요때 쑥 빨리 많이 해서 드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거 쑥하고, 여러분, 쑥하고 저기에요. 이거 뭐냐면, 별꽃을 같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떡은 처음이겠죠, 저희가. 너무 맛있다.